예, 범퍼 가드 위에 플라스틱 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너무 색깔이 바랬더라고요.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서 이 위에다가 덮으려고요. 예, 이게 플라스틱 커버 파트인데 보면은 색깔이 바랬죠. 한 가지 방법은 파워아시로 싹 닦아버리면 좋은데 파워아시가 고장나가지고 다른 방법은 그냥 페인트 칠하면 되는 거죠. 예, 페인트는 항상 쓰던 거그 2X짜리 그걸 쓰려고 그랬더니 가격이 또 올렸어요. 4불 얼마로. 그래서 그냥 가장 저렴한 걸로 샀습니다. 예, 뿌리는 거야 뭐 간단하죠. 뭐 뿌리면 되는 거죠. 이렇게요.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플랫으로 사야 돼요. 이 글로시를 사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그 뭐야 얼룩이 자더라고요.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. 예,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하게 코팅하는 겁니다. 눌러주고 띄워주고 눌러주고 띄워주고 이렇게 반복이죠. 눌러주고 띄워주고 눌러주고 띄워주고 한번 이런 식으로도 해봤는데 안 돼요. 예.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게 한 군데 그 뭐라 그러나요? 되게 그 그냥 페인트 물이 흘릴 정도로. 아우, 이거 한창 하게 되면 막 손이 아파요.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쓰게 되죠. 이야, 깨끗하다. 근데 이제 반짝반짝 하는 게 이게 이제, 뭐라 그럴까?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, 굳으면서 이게 플랫 컬러로 바뀌어요. 예, 여기 보면은 신경 안 쓰면 이렇게 워러마크 작업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예, 부드러워졌네요. 여기 좀 크랙 있는데 이런 건 괜찮아요. 어차피 글로시 하는 걸로 샀으니까요. 자, 이상입니다. 예, 아주 잘 말랐습니다. 이제 이거를 아주 잘 말랐어요. 깨끗하죠? 이걸 장착하겠습니다. 장착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. 여기 탭들 다 있죠? 그리고 여기 홀 있고 여기 탭이 들어가는 구멍이고 그냥 눌러주면 되는 거고 요거는 홀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랑 요 홀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요 가운데 거를 눌러서 빼주고 그다음에 껴주면 되겠죠? 예, 이 클립 네 개를 다 뺐습니다. 구조는 요 뒤에 있는 그 플라스틱 네일이 뒤로 빠지면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오므라들 수 있는데 이게 안쪽으로 요 네일이 안쪽으로 밀어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벌어져서 딱이 사이에 클립 이렇게 고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끼려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었네요. 여기 숨어 있었죠? 그래서 왼쪽에 하나, 둘, 셋, 저쪽에 하나, 둘, 셋, 총 6개를 제거해야 됩니다. 센터 파트는 클립식이기 때문에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그만이거든요.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이게 여기 보면은 안에 있는 범퍼 커버가 요 사이로 요게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주는 상태에서 이거를 밀어줘야 되겠죠. 네, 싹 들어갔죠? 이거 툭 튀어나온 게 이거를 살짝 올려주고 살짝 올려주면서 밀어주시면은 요 사이로 요 클립이 들어가게 됩니다. 아주 잘 들어갔죠? 왼쪽도 잘 들어갔습니다. 이제 저 클립만 끼면 끝입니다. 네, 최종 마무리로 여기 파트 조금 지저분해서 깜장색 페인트로 플랫이죠? 해서 가려주는 겁니다. 이쪽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닌 척 까맣게. 아, 이쁘다. 아, 이쁘다. 멀리서 좀 볼까요? 예, 네, 아주 깔끔하죠? 이상입니다.